자,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제1절 권리행사와 의무의이행해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제2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항 권리행사와 의무의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하고요.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개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예요? 똑바로 해라. 이게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자, 의에서 적용 범위에 나오는데, 자,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사법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2조 1항은 2조 1항과 2항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공법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33페이지 보시면 민법상 일반 조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왕 조항. 법 중에 왔다다 이런 조항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법 중에서 왔다인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재판을 하는데 아우 싸가지 없고 배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증인은 신의 측의 반함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리면 끝인 거예요. 또 아니면 이뻐요.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원고의 주장은 신의 쫓아 성실한 것이므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2조만으로도 모든 판결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조항이고 제왕 조항이고 왔다 조항이고 따봉 조항인데 우리 대법원은 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이 2조 1항을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거만 가지고 판결하면 다른 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판사 마음인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자, 민법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으면 사건이 해결이 돼야 되고 분쟁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결되질 않고요. 오히려 뭐가 생기냐면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이럴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 측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민법 2조 1항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상식에 반해요. 사회 통념에 반해요. 결론이 이상해요. 이럴 때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동원해서 그것을 수정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은 민법 규정과 배치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행위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규정과 결론이 배치될 때, 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부분은 판례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판례를 공부할 때는 민법 규정은 이런 건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판례가 오래가고 기억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의 관계죠. 다시 좌측의 법조를 보시면 2조 2항입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 행사는 신에 쫓아서 성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이 쫓은 것도 아니고 성실한 것도 아니라면 그 권리 행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조 1항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개념이라면 2항은 그거에 대한 결론인 거죠. 그래서 신의 측에 위반한 권리 행사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신의치 행사 요건과 이반시 직권 판단인데 행사 요건에 가지고 판례 내용을 정리해 놨거든요. 일단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 봤더니 그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라는 말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뭐가요?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판단이고요. 넘겨보시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34페이지 오시면 신의 측에 뭐가 되는 거죠? 기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추상적 규범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 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을 적용해 봤더니 모순이 생겨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가 돼 있어요. 그때 이용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1번 신의 측에 의한 계약에 해석해가지고 계약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의 측이 적용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계약의 해석을 따로 공부할 거고요. 2번 보호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원칙은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없다인 거죠. 이게 민법 규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임대를 했는데 세를 줬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랬을 때 임대인이 그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그 임차인 분이 돌아가시거나 다쳤을 때 임대인이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해서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게 없다가 원칙인 거죠. 근데요 민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순적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어요. 이것도 임대입니다. 왜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제가 다쳤어요. 당연히 임대인 여관방 주인이 책임져야죠. 만약에 민법 규정에 따라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 등장해가지고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신의 측상 임차인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요. 임차인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는 없습니다. 다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의 측상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5페이지입니다. 자, 신의 측에 관한 판례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1번 신의치 적용의 한계 가지고 판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게 민법 규정을 적용했을 때 모순이 됐을 때 신의치가 적용돼서 그 모순을 해결하게 된다면 결국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법부가 결국은 새로운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법을 적용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되는데 이걸 원래 국회가 할 일이고 입법부가 할 일인데
따라서 이것도 무제한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삼권 분립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률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순되거든요. 지가 오늘 실컷 매매 계약해놓고 다음 나가서 아저씨 저 곱빌이거든요. 취소할래. 이거 병백히 뭐죠? 신의칙에 반하고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한능력자를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요.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주장한다면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가 나서가지고 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를 무효인 행위를 입방해놓고서는 다음 나가가지고 야, 그 법 위반이니까 무효야. 나 이행 안 할래. 이거 되느냐 문제인 거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만약에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돼서 네가 했으니까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하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번. 판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경우 해가지고 무권대리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뜬구름이야. 아, 이게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는 대학 다닐 때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된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행위가 반대되는 언행으로 평가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사칭을 해가지고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일단은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원래 무권대리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의 법적주의를 상속받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취임 못하겠다. 주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민법은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 민법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인 거죠. 모순됩니다. 왜요? 지가 아버지가 생존할 때는 뭐하게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뭐예요? 신의 직상인 거죠. 따라서 을은 상속 외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다. 뭐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중에 일종인 금반원의 원칙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의 측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나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언행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인, 법을 위반 행위를 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취득시효의 경우.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되고 나서 나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 나 이 땅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신의 측상 인정되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3번 주위토지 통행권의 경우인데 이것도 우리가 주위토지 통행권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 때는 뭐 되잖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시이의 항변권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경우죠. 반대된 언행이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권리 남용 내지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5번 계약 해제의 경우는 6번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그 다음에 우측에 7번, 8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판례 다 몰라도 되겠죠. 이런 거 다 깨알같이 올려가지 마시고 뭘 가져가시는 거죠? 신의 측에 관한 기본적 태도 금반의 원칙을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는 일단 안 볼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파생 원칙이 나오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나옵니까? 모순행위 금지 원칙.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자, 여기서 판례 볼게요. 자, 38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무효예요. 무효면 무효임을 주장해야 되겠죠? 근데 무효임을 주장하지도 않고 퇴직금도 잘 받고 다른데 취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흐른 후에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해고를 당했으면 무효임을 주장해야 되는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퇴직금 잘 받고 다른데 취업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그죠? 그 다음 우측에 2번입니다. 자, 지금 내 아파트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매가, 내 부동산이. 근데 그 경매 절차가 무효거든요. 그러면 무효임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가 이루어진데도 그냥 무효임도 주장하지 않고 냅두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가 끝나가지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해달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우측에 마찬가지죠. 자,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아파트 임차인인데 누구 집이냐면 동생 집이에요. 동생. 동생이 소유자인 거예요. 동생이 소유자인데 하루는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형, 나 있잖아.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형이 준 그 임차 보증금 때문에 금액이 많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오면 나 받을 임차 보증금 없다. 내지는 나 나중에 이 보증금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 하나 써줘.
라고 하길래 형이 임차인이 그 은행 직원에게 나 받을 돈 없다. 내지는 나 앞으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내지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은 거죠.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보세요. 자, 앞에서 했던 행동과 뒤에 있는 행동이 모순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금반환 원칙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해고가 무효인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에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다. 두 번째, 경매가 무효인데 경매 과정에서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인도 요구할 때 경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뭐죠? 반한다. 뭘? 금반환 원칙이죠. 또 변제 약속,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갚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 보증금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신의칙상 신의성실 원칙 거의 끝났어요. 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하겠다는 신뢰, 믿음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금반환 원칙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어요. 신뢰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넘겨보시면은 2번 실효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 해가지고 일단 기억, 실효 기간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니은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예요? 신뢰, 믿음을 부여한 경우죠. 3번 판례가 실효 원칙이 적용하는 게 다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무효도 적용되고 형성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사기를 당해서 취소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일정하게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했다면 실효 원칙에선 더 이상 그 취소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판례는 무효인 해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했다면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3번입니다. 이제 사정 변경이죠. 자,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법률 행위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 법률 효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뭐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하기보다는 해제할 때 공부하는 게 편하거든요.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겁니다. 제가요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 받기 전인데 좀 지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랐어요. 사정이 바뀐 거죠. 야, 내가 너한테 팔 때는 이 아파트가 2억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3억이다.
2억에는 못 팔겠다. 2억에는 못 팔겠다라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판례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이유만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판례 하나 볼 건데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중간에 관련 판례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사정 변경이란 계약의 해제는 1.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2.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3.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 인정한다면 신의 측이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다만, 지금 읽어본 요세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세 가지 요건이 구비됐다는 이유로 우리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판례는 단 하나도 한 개도 없다는 점이죠.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 유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정 변경이 계약 체결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에 대해서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신의 측이 현저히 반한다는 이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건단한 건도 없다는 점이죠. 그럼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판시한 바는 있지만,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한 건도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한다 해가지고 판례 나오는데, 아, 계속적 보증입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적 보증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판례는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만 기억하시고 자세한 것은 해지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나오죠. 이 권리 남용 금지 원칙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